10년 초를 이제 강조하시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아픈 데를 계속 몸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아픈 데가 없나 이렇게 주시하면서 이제 그 아픈 데가 이제 이렇게 찾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10년 째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옛날 하던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제 호흡을 보고 또 아니면 어디 아플 데가 없나? 그리고 이제 첫 이렇게 나오길 바라고 막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그냥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호흡도 보지 말라 또 아픈 데도 보지 말라 또 뭐 이러니까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가 생각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걸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자꾸 이렇게 망상 번뇌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지 왜냐면은 그걸 알아치면 자꾸 쫓아냈거든요. 나가라 쫓아냈는데 아 기다렸다는 게 웰컴 투 번뇌가 아니라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망상이라고 생각하고 망상을 쫓아내야 되니까 그러면 나 내보내고 그러면 내보내고 이제 그러면서 또 꼭 들여다보고 또 아픈 데가 없나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보지 말라 하니까 그럼 어떻게 앉아서 뭐부터 생각을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지 그게 조금 혼란스럽더라고요. 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제 사념처 신수신법이 있는데요. 신념처가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봐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징검다리 역할이냐면은 이 신하고 수, 이 몸하고 느낌 그거의 중간 그리고 신과 수와 담마 눈바사나 법념처의 그 중간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신념처를 하면은 이미 몸하고 수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몸을 보지 말라, 뭐 호흡을 보지 말라 이 말은 그 호흡에 어떤 의미를 두고 보니까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호흡에 뭔가 있을까? 그리고 호흡을 계속해서 관찰, 생각을 우리 한번 해볼게요. 숨 들이쉬 이 바람에 법이 있어요? 어떤 뭐 크나큰 해탈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우리 평생 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숨 쉬면서 살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 숨에 어떤 뭐가 있었다면은, 저는 그건 참 의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 이런 게 맞는 건가? 이런 것도 이제 담마 유자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일화를 드리자면은, 부처님 당시에 삼장에 아주 유능한 스님이 계셨다고 해요. 그 스님이 뭐 제자도 500명이 넘습니다. 항상 어디 갈 때마다 그 500명의 회중을 뭐 이렇게 데리고 다녔다고 하는데 근데 부처님은 항상 그 비구 스님한테 뚜초 포틸라야 뚜초 포틸라야 그래요. 포틸라인데 그 스님이 법명 이름이 뚜초는 그러니까 뚜초 포틸라가 뭐냐면은 그 속빈 경전이라고 해요. 속빈 경전. 속빈 경전아. 속빈 경전아. 경전. 경전. 아, 네, 경전. 경전을 달달달 외우고 계시는데 속이 비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스님이 이제 그 뜻을 알고 아 사원에 가가지고 수행을 배우러 가요. 근데 그 사원에 계시던 분들 다 아란이었어요. 아란 스님들한테 제가 수행을 하러 왔으니까 스님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위에서부터 모든 스님들이 아이고 스님 어떻게 스님이 제가 스님을 가르칩니까? 스님이 저를 가르쳐 주셔야죠 하고 다 거절을 해요. 위에 스님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부 다 내려오다가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데 마지막 이제 삼위 스님이 계셔요. 삼위승 스님 삼위승한테 가가지고 스님 저 수행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유 똑같은 말을 하죠. 제가 어떻게 스님을 가르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스님의 그 암환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그거였거든요. 그 스님들의 방책인데 그 삼위승이 이제 그럼 스님 제가 시킨 대로 할 거예요? 할 거야? 물어봐. 삼위승이니까 예 스님 하겠습니다. 여기 흙탕물에 뒹굴러 봐요. 그 스님이 진짜 뒹굴러요. 거기서 아 이 스님이 준비가 됐구나 다 내려놨구나 그때 이제 법문을 해주시죠. 스님 뱀을 잡는데
구멍이 6개가 있어요. 근데 그 구멍이, 아니 5개가 있는데 그 5개 구멍이 하나의 구멍으로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뱀을 잡을 때 어떤 구멍을 봐야 할까요? 그 연결되어 있는 딱 한 구멍만 보면 됩니다. 거기서 그 스님이 바로 딱 압니다. 그래서 수행해서 바로 아라니 되세요. 그게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마음을 보면은 이미 그 안에 신하고 수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마음을 어떻게 보느냐. 좀 인트로덕션이 길었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띠빠자나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호흡을 본다고 하면은, 그래서 뭐 코끝을 본다, 이미 코끝을 본다고 하면 관념이 들어가요. 관념이 들어가 버립니다. 코끝이라는 관념이 들어가 있죠. 코끝이라는 관념을 보면 이미 뒤에 빠자나띠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 했어요? 산자나띠가 된다고 했어요. 산자나띠. 관념을 아는 거예요. 관념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코끝을 보고 있으면 그 보고 있는 그 마음을 봐야 돼요. 보고 있는 줄 알든지, 보는 줄 알든지. 그렇게 되면 굳이 이제 그거에 익숙해지면 굳이 얘만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계속. 앉으나 서나 행주사와 어묵동정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하는 줄 알게 돼요. 뭐뭐 하는 줄 알고 뭐뭐 하는 줄 알고 그게 지금 그 마음을 보는 거거든요. 그게 빠져나댑니다. 거기서 통찰이 일어나요. 그 통찰이라는 거는 법념처로 법념처의 그 자료들을 모으는 과정이에요. 그 법념처의 과정 그 자료들을 모으면은 이제 내가 평생 동안 이게 내 몸이다 뭐다 하고 살았던 것들이 그렇게 안 보여집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무상고무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아직 처음부터 무상고무화를 막 얘기하면 안 되고, 네. 처음에는 무상고무화를 한다고 하면 이제 만들어냅니다. 무상고무화도 막 다. 그래서 아 수행 중에 몸이 없어졌다. 아, 이게 무화야. 눈 떠봐 몸 있잖아. 그래서 호흡을 그 보지 말라고 하신 거는 그 호흡 행위 자체의 그거를 그 보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호흡을 보더라도 호흡을 보는 그 마음 알고 있는 호흡을 보고 있잖아요. 그 보는 그 마음을 아시면 된다고요. 보는 마음을 알고 호흡하면 호흡하는 줄 알고 느낌이 있으면 느낌이 있는 줄 알고 보이면 보이는 줄 알고 지금 눈 뜨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눈 뜨고 있으면 이 캠코더다 뭐다 이런 걸 보라는 게 아니라 이 그냥 단지 보여지는 성질이 있구나 그걸 알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성질 그 자체. 우리 TV를 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이 시야가 있죠. 이 시야를 TV에 비유를 해볼게요. 이 TV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드라마니 뭐니 안 뭐니 하는 것들 다 이런 관념들이거든요. 제가 사실 더 깊은 과정으로 들어가보면 관념 여기 붙어있는 거 아니고 본인의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초행 그 수행 초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 대상들에 다 관념이 붙어 있어요. 마치 TV를 볼 때 안에서 드라마를 보고 뭐 연극을 보고 뭐 스포츠를 보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걸 보라는 게 아니라 수행은 TV 스크린 테두리 있죠. 그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그러니까 TV라는 그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보여지는구나. 그러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구나. 보이는 줄 아는구나. 보여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성질 안에서 모든 것들이 행해지고 있구나. 근데 이게 참 캐치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건 색깔이 없고 무색무취거든요. 그 성질 자체는. 성질은. 그래서 그 성질을 아는 건 지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알고 하는 게 그 사띠 그 실제하는 대상, 실제라는 대상, 그것을 캐치하기 위한 과정, 그 힘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띠가 오근이라고도 하지만 오력이라고도 하죠. 오력, 그 힘을 계속 길러내는 거예요. 근육 지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사띠의 웨이트 트레이닝. 그게 계속해서 아는 줄 알고, 뭐뭐 하는 줄 알고, 뭐뭐 하는 그 성질 그 자체를 알고, 뭐뭐 하는 그 사실 그 자체를 알고. 저는 그걸 영어로 할 때 being aware, the fact itself. 그냥 the fact, 그냥 그 fact 자체를 알고. 그러면 이 그냥 그림 전체 큰 판 하나가 이게 보입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이 무색 무취라고 하는데 질량으로도 느껴져요. 그때 딱 본인이 알죠. 아, 딱 이게
떨어집니다. 마음이 그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떨어졌다는 것도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하는 일하고 그것을 그 자체를 아는 것, 그 뒤에서 아는 것, 그 아는 것에서 이제 거기서 계속 더 증장을 하죠. 힘. 그렇게 증장이 되고 하면은 이제 모든 대상들이 다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하나로. 딱 하나로. 그게 이제 에카가타예요. 심일경성이라는 게. 딱 하나. 딱 하나만 남아요. 이 모든 대상들이라는 게 알아차림을 당하는 성질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냥 그 알아차림을 당하는 성질만 딱 포착이 됩니다. 좋다 싫다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알아차려진 그 성질 딱 하나만 남아요. 그럼 거기서 수행하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또 질문을 해야 돼요. 분명히 알아차린 성질이 있다면 그것을 아는 성질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게 카메라하고 똑같아요. 카메라 찍을 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이 계시잖아요. 찍었어요. 사진 여섯 분이 나왔죠. 그럼 사람 몇 명이에요? 일곱 명이에요. 누구까지? 사진 찍어주는 사람까지. 그래서 알물 당한 성질이 있다는 걸 아는 거는 여섯 명이 있다는 걸 아는 거고, 거기서 이제 빠띠상가, 이제 회광반주라고 하죠. 아, 그러면 이걸 아는 성질도 있구나라는 것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남아. 이 관계. 근데 이 관계가만 남는데 이게 눈 뜨고 있으나 없으나 하고 상관이 없어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심리차에서 말하는 그걸 이제 카니카사마지라고도 하고, 카니카자나, 그 찰나정이라고도 하고, 찰나삼매라고도 하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사띠를 일단은 뭐랄까,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미 대상은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을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네.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몸에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몸을 알아차도 괜찮아요. 몸을 알아차린 줄 알고, 계속해서 그냥 알고, 몸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왜 신수신법이냐, 이미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있어요. 아, 그 이미 있다는 말은 뭐 본래 면목 이거랑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사띠가, 이게 근데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띠가 키워져서 지혜가 개발이 됐을 때만이 하는 일이에요. 지혜가 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안았다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는 거에서 내가 이렇게 봐야지 하면 돼야죠.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